안녕하세요. 발트엔지의 스타고북 사장입니다. 자, 수입이 들어왔어요. 멕시코에서 또 수입이 들어왔는데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매장이 아니고 브리딩룸인데요. 일단 너무 고가종, 아주 희귀종, 그래서 제가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도 번식을 여기서 진행을 하면서 분양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수입된 애들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다 사육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다 축양하고 밥도 잘 먹는지 그리고 구충도 다 진행을 하고 분양을 해드릴 예정이라서요. 일단은 뭐가 들어왔는지 제가 먼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종씩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사실 지금 찍으면서도 뭐부터 보여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재밌는 거를 가장 마지막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번 편은 텍사스 고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텍사스 고퍼인데요. 제가 지금 자세히 가까이 가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북이가 바로 텍사스 고퍼 거북이입니다. 얘네들은 고퍼는 땅을 파고 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굴 속에서 숨어 있다가 나와서 밥을 먹고 그런 녀석들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시려면은 바닥재를 엄청 깊이 깔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문을 여니까 얘네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건초가 막 널브러져 있죠. 이거는 사실 먹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건초를 많이 먹어야지만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텍사스 고퍼가 그냥 수분기 많은 야채를 많이 먹다 보면 설사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런 건초를 갈아서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키니 호박에 제가 사료를 갈아 가지고 묻혀서 줬습니다. 수분기를 조금이라도 더 빼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밥을 먹으려다가 제가 문을 여니까 바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깔이 아주 꼬질꼬질하죠? 아직 들어와서 씻기지를 않았어요. 확실히 이게 좀 지금 흙이 막 묻어 있는데 이것만 씻어내면 발색이 아주 예쁘게 올라옵니다. 이 녀석을 꺼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사이즈, 성체 사이즈예요. 그리고 요번에 들어온 애들은 두 마리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두 마리만 지금 가능하고요. 이 녀석 성별은 둘 다 암컷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레드풋이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체형이 완전하게 달라요. 얘네는 호빵이에요. 그냥 딱 호빵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까 성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거의 다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레드풋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얘네들은 막 땅을 파서 있기도 하고 활동성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키우실 수 있는 거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초는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뒀을 때 그냥 주워 먹는 애들이 있고 잘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사료를 갈아 가지고 먹에다 준 것처럼 이 건초도 갈은 다음에 이런 야채에다가 묻혀 주시면은 굉장히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 건초를 갈아야지만 이게 잘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아서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녀석도 묵직해요. 벌써 제가 이 표시를 해놓은 거는 밥을 먹는 거를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처음 수입 들어오면은
적응하느라고 밥을 안 먹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밥 먹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분양을 항상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사스 고퍼 거북이입니다. 이 녀석 뭐 육지 거북이랑 똑같이 키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이렇게 용감하게 내 다리로 자기 몸을 들고 눈도 끔뻑끔뻑 거리면서 관심 있게 밖에 쳐다보고 있어요. 자, 텍사스 고퍼 육지 거북. 옛날에는 좀 정말 뭐 구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쉽게 볼 수 없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은근히 좀 들어오는 편이죠.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멕시코 수입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가지고 쉽게 못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제 해외 거래처 중에 멕시코에 친한 친구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아주 건강하고 괜찮은 애로 잘 받을 수 있어서 항상 수입할 때마다 몇 마리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텍사스 고퍼 거북이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 제가 또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아주 희귀한 거북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녀석들 제가 한번 하나씩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